전북 내 20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인 공중보건의 A씨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공중보건의 A씨는 입원 한달 만인 지난 10일 완쾌 판정을 받고 퇴원해 이날 오전부터 다시 정상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무지는 확진 당시와 같은 김제 백구 보건지소입니다. A씨는 지난달 5일 지인들과 함께 이태원의 유흥지점을 돌아다닌 뒤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중보건이라는 신분 때문에 A씨의 확진 판정이 알려진 뒤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